드림팩토리에서 나온 본크러셔의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넘버링은 GOD-099, 이제 뒤에 S가 붙은 오리지널 본크러셔에 이제 좀 그을린 효과가 들어간 웨더링 제품을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너무 깔끔한 것보다는 좀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웨더링 제품을 골랐고요. 이전 영상 그 드림팩토리 메가트론 웨더링 제품처럼 녹슨 효과는 아니지만 좀 그을린 효과가 들어간 웨더링 제품입니다. 박스 아트샷 같은 거는 따로 없고 박스는 정말 볼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드림팩토리 GOD-099 S 본크러셔 웨더링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뭐 포장 테이프 당연히 붙어 있고요. 뭐 세관에서 밖에는 열어봐도 뭐 안에는 못 여니까 네, 테이프를 뜯어줍니다. 아까 안에는 설명서랑 이렇게 본체 설명서가 두께가 조금 되네요. 이렇게 색깔별로 칠해줘서 어디 부위를 변신하면 되는지 이렇게 잘 나와있어요.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제품을 열면 이렇게 무기를 변경할 수 있는 앞에 집게 두 개가 들어 있고요. 이렇게 본크러셔 웨더링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꺼내 봤을 때 사진으로 구매하기 전에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을린 효과들이 되게 어색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실제 제품을 보니까 웨더링이 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막 어울리지 않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을린 효과들이 군데군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바퀴에 흙 묻은 효과, 이런 웨더링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총포 끝에 그을린 효과, 위주가 좀 그을린 효과를 많이 넣어줬어요. 그을린 효과와 좀 이런 흙 묻은 효과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랑 다른 점이 여기 개는 개 모양의 데칼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다른 데에 뭐 이런 타투, 이런 문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 도색을 다시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른 타투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저 오른쪽에 이쪽에 그 개 데칼만 이렇게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오리지널 모델은 이제 사출색에 조금 짙은 베이지, 짙은 갈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옅은 베이지 색으로 전체 도색을 해줬어요. 전체 도색을 해준 뒤에 이런 그을린 효과들을 넣어줬습니다. 되게 잘 넣어줬어요. 이런 무기 수납도 잘 돼 있고 이 집게만 따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 빼면은 정말 잘 만들어줬습니다. 드림팩토리 GOD-099S 본크러셔의 변신을 한번 해볼까 해요. 변신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설명서대로 하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이 앞부분 집게를 돌려주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시고 이 위에를 한번 더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한번 더 돌려주시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차량 윗부분에 이 휀더 부분, 덮개 부분을 빼주시고요. 이쪽이 이제 이 뒷바퀴 부분이 다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바퀴도 좀 뒤로 빼주시고 다리를 빼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여기로 이렇게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빼주시고 총도 빼주시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뒤에 부분을 올려줍니다. 아예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중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천장 부분을 빼주시고 여기 앞부분, 이 본넷 부분을 또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빼서 올려주시고 앞으로 빼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안으로 넣고 한 번 더 접을 거예요. 한 번 더 접을 건데 지금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차량 옆부분의 창문 쪽을 빼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부분도 빼주시고 사다리도 빼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빼주시고 이제 이 부분이 팔, 이 덮개 안쪽에 들어있던 부분이 팔이에요. 팔로 변신하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고 옆에 이런 총 부분 되는 것도 빼줍니다.
이 바퀴를 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퀴 빼주셔서 좀 돌리는데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에 이 고정된 부분을, 요 부분을 빼주셔야 이제 아예 본넷 부분이 열려요. 이 고정된 부분을 빼시면 이제 본넷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덮개 닫아주시고 앞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 이제 요 옆에 부분을 빼주시고요. 뭐 여기는 다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뭐 다리 뭐 미리 조금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발꼬락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옆에 이 덮개를 보시면 여기 안쪽이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인지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팔 들어주시고 이 갈색이 다리 부분이 연결된 부분인데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팔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주셔야 다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빼주셔야 여기가 열리면서 이렇게 팔 부분 고정된 부분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다리 먼저 연결된 부분 빼주시고요. 이 다리 부분 뒷부분 이제 뒷범퍼에 들어가는 부분은 쭉 펴주시고 올려줍니다. 이렇게 허벅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허벅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 부분 이 배 부분 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돌면서 여기를 옆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옆부분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여기 다리를 360도로 180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 앞 범퍼 부분에 이 앞부분을 빼시면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안에 고정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안에 고정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부러져요. 힘으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머리를 빼시면서 이렇게 밑쪽으로 내려줍니다. 밑쪽으로 내려주시면서 내려주실 때 여기 가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이제 보호대 이제 낭심 보호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앞가슴을 내려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부분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 조인트 부분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리 허벅지 부분 이제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리는 이렇게 기역자가 되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조인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이 다리 부분 이 허벅지 부분이랑 여기랑 이제 연결하실 수 있어요. 바퀴는 이렇게 뒤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 뭐 발가락들을 펴줍니다. 발가락들을 펴주시고 이 바퀴 부분을 빼시면서 옆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추 고정이 돼요. 이 옆에 아까 빼신 부분은 이렇게 내려주시고 옆에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 요 조인트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이제 들어가면 돼요. 딱 소리가 나게 껴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 부분은 어깨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바퀴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도 더블인지예요. 이중인지 그래서 옮겨주시고 이제 이렇게 어깨를 감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등 부분을 덮기 전에 이 팔을 빼주실 거예요. 팔은 뭐 이렇게 분리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줍니다. 펴주시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이중 삼중인지를 이렇게 기역자로 가운데 부분이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대 기역자가 되도록 해주시고 팔을 올려주셔야 딱 맞아요. 삼중인지를 잘 보시고 해주시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딱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을 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등 부분을 내려주실 건데
이런 데 때문에 좀 과부하가 걸리실 수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실 수 있으니까 좀 올려주시고, 안쪽에 보시면 요 조인트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깨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어차피 어깨가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해주셔야 이제 좀 저 조인트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뭐 영상이나 이런 데 나왔듯이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창문을 안쪽에서 밀어주시면 창문 잘 열려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안쪽에도 보시면 조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타이어랑 계속 맞닿으면 저기가 안 눌려요. 눌렸다가도 금방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이어랑 최대한 안 맞물리게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집게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이 앞부분, 이 집게 부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들어있던 부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똑하고 분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뭐 원하시는 대로 포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해진 법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어깨랑 이런 팔 같은 걸 정리해 주시면 드림팩토리 본크러셔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은 이렇게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손가락에는 다 이렇게 끝에 관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굽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시는 대로 포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늘어나는 기믹도 한번 뭐 연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총이나 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합쳐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연료통 같은 거랑 이렇게 껴 주시고 이 위에 이 배기구 같은 걸 껴 주시면 이렇게 총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사다리랑 이 나머지 집게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총을 쥐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팔에 이 캐논을 껴 주실 수 있습니다. 팔에 이렇게 껴서 정리해 주셔도 되고, 이 연료통은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원래 이 배기구가 껴져 있던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총에다 껴주시고 뭐 손에 쥐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림팩토리 본크러셔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림팩토리 메가트론, 드림팩토리 본크러셔, 드림팩토리 브롤. 역관절로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키는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깨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덩치는 조금 더 커 보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드림팩토리 본크러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